계속되는 폭염에 열대과일도 맥을 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어선 이 더위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고 말라 죽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000제곱미터에 이르는 열대과일 농장. 100가지 향과 맛이 난다고 해서 백향과로 불리는 열대과일 패션프루츠가 한창 익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잎을 들추자 화상을 입어 껍질이 쭈글쭈글한 열매들이 수두룩합니다. 기록적인 폭염 때문에 하우스의 기온이 45도를 넘나들다 보니 열대과일이라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자줏빛으로 다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는 열매도 부지기수. 농민은 지난해보다 농장에 영양제를 두 배나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농장의 30%가 긴 폭염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올해는 많이 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로스 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아까 보신 것처럼 이런 것들 다 로스로 보셔야 돼요. 더워진 한반도에 맞춰 새로운 소득원으로 떠오른 열대과일. 하지만 도를 지나친 폭염에 열대 과수농가마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